자, 오늘은 대체로 하락세로 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자,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중립입니다.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에 관심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에너지와 백화점 섹터,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하락, 2차전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하락, 자동차와 반도체,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락, 한화손해보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께서는 계속 최근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계셨고요. 관심주도 끊임없이 한 일정 섹터에 집중을 좀 하셨는데요. 오늘 전화를 연결해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오늘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연준에서는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것이다. 현금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부장께서는 계속 견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미국 증시 사실은 좋지 않은 좀 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테이퍼링 우려감보다는 사실은 옵션 만기일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옵션 만기도 만기인데 사실 옵션 만기일에 뭐 어떤 것점이 부담이냐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는 증시가 조금 예민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민할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이 옵션 만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이면은 그것도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테이퍼링 우려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물가가 좋게 나와도 테이퍼링 우려감, 경기가 좋게 나와도 우려감, 그리고 이 코멘트들 하나하나가 이 연준 위원들 코멘트 하나하나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 사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국내도 그렇고 근데 미국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는 이 매를 먼저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깜빡이도 여러 번 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틀었을 때에는 충격은 훨씬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증시가 앞으로 좀 세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감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려감들이 적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요인들,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뭐 대규모로 자금이 풀리거나 실적들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거나 또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유럽에서 뭐 영국 중심으로 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확산세가 상당히 좀 빠르다.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뭐 백신 교차 접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답답한 시장이 사실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 이런 어려운 시장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준에서 계속 깜빡이를 키고 있다. 현금 비중의 깜빡이. 현금 비중 확대해 나가자. 시장을 좀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하자라는 시각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심 섹터를 여쭤보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도 조언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 관심 섹터가 이 우선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50% 이상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이 포트를 비우고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길게 3개월 이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이 에너지는 말씀드린 게 특히 정유 섹터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섹터들 투심이라든지 분위기 계속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좀 좋죠.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 기름값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섹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길게 보고 더 좋게 보고 있는 이 내수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시원한 모습들이 나오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적을 따라가는 모습들, 시장이 풀린 유동성, 이 드라마틱하게 더 풀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꽉꽉 이 세게 조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그리고 작년에 못했던 소비들, 금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소비 관련, 내수 관련 섹터들, 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백화점 섹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내수 관련 섹터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실적을 주가는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백화점주들은 이 보복 소비 기대감으로 최고점 찍고 최근에 계속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계를 좀 길게 두고요. 네, 이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철강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 좋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실적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담감 그리고 이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기관들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 차익 실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실적이 좋다라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포트에서 현금을 반은 가져가되 반은 이 에너지와 또 백화점 관련 소비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자,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께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좀 주의하자라고 계속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관심 권역에 종목을 둔다면 경기 민감주 내에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내수주에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입니까? 네, 이런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째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마디로 이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을 마냥 우상향으로 보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는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는 아니고 2분기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본격적인 또 실적 장세로 가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종 섹터를 뭐 구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별로 저평가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방향성을 유지했을 때 어떤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세를 유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유심히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3분기까지도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순 반영됐던 감이 크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보다도 기업의 펀더멘탈 쪽으로의 집중을 집중에 대한 유동성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에 대한 더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민감주 안에서도 역시 뭐 자동차 그리고 뭐 화학,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이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많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LG 이노텍 또 연우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을 텐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270억까지도 잡힌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추이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과거의 상승률보다도 약간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18 어떤 광군제 시작 6.18 행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역시 아무래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앞에 톱의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떤 중소형 화장품 업체로 연우 그리고 OEM 업체인 코스맥스를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